이달 역대 최악의 중국발 미세먼지가 수차례 불어오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1번가는 미세먼지 긴급재난 문자가 전송된 지난 11일부터 최근까지 가공 신선식품 생필품 거래액이 지난달 대비 최대 6배 이상 급증하고 마스크 공기청정기 거래액은 5배 이상 늘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특히 반찬 통조림 등 간편식 거래액이 지난달 대비 크게 치솟았습니다. 통조림 매출은 지난달 대비 6배 이상, 반찬과 간편식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형마트 장보기와 외식도 꺼려지면서 기저귀, 분유, 쌀, 과일 등의 생필품 주문도 늘었습니다. 기저귀는 3배, 분유는 4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쌀은 53%, 과일은 61%, 냉동 및 간편과일은 95%, 생선류와 육류는 각각 51%, 54% 증가했습니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산소캔 등 미세먼지 차단 상품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지난달 대비 5배 이상 판매됐고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던 지난 14일 하루 거래액은 전주 같은 날보다 무려 20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에 11번가는 지난 11일부터 큐레이션 코너 쇼킹들을 통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긴급 편성해 내놓았으며 매일 준비한 물량이 빠르게 소진돼 지속적으로 물량 수급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기청정기도 지난달 대비 3배나 팔렸습니다. 특히 1월 초 출시된 위닉스 2019년형 재료 2.0 공기청정기는 신규 출시됐음에도 하루에 500대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현재 유모차 전용 포터블 공기청정기 에어토리 등 이색 상품도 주목받고 있으며 공기청정 기능과 함께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공기정화식물 거래도 35% 늘어나는 등 관련 상품의 판매가 골고루 상승하고 있습니다.